네, 아, 직접 또 오셨답니다. 아, 오셨어요? 네. 아, 그러면 모셔보세요. 네, 오셨으니까. 네. 뭐, 저 투자자들의 어떤 심정도 좀 들어보고. 네, 네. 네. 오늘은 뭐 개별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어떤 아유. 생각들 하고 계신지 네. 투자자 얘기 좀 들어보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은요, 아, 아마 동탄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닉네임이 동탄맘이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장이 많이 빠지는 날 이렇게 오셔서. 네, 네. 분위기가 네. 안 좋아서 네. 걱정되네요. 네. 제가 괜히. 주식투자 얼마나 하셨어요? 아, 2012년부터 했어요. 2012, 그 10년 네. 되셨네요. 그런데 최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21년 4월. 네. 아, 작년 4월. 네. 한 1년 이제 되셨군요. 어제랑 똑같으시네. 어제도 작년 네. 4월. 그때쯤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 진짜 많으신 분이에요. 네. 1, 2년 사이에. 네. 자, 그래서 들어오셨는데 주로 이제 어느 쪽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대형 우량주. 네. 네. 종목이 많으세요? 7개, 8개? 7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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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이어리를 갖고 오신 거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막 투자 노트 같은 것도 아마 적는 모양이신 네, 모양이다. 네. 제가 3% 아. 팬이어서 네. 네, 이런 거 다 꼼꼼히 방송 메모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투자하고 네. 있습니다. 아주 그 바람직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저런 것들은. 네, 이렇게 자신의 투자에 대해서 기록을 타시고 네. 오늘 그러면 징계하신 종목은 어떤 제일 마음을 힘들게 하는 종목이 뭡니까? 네. 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꼴찌를 하고 있는 그 LG 화학입니다. 아. LG 화학. 네. 아, 그러면 이거 저 분할 물적 분할하기 전에 사신 건가요? 후에 사신 것 같은데. 네, 제가 지금 저는 6층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네. LG 화학은 86층 살고 있습니다. 아, 86만 원. 네. 지금 50만 원 좀 넘죠. 네. 오늘 좀 빠졌을 테니까. 네. 물적 분할은 하긴 전인 거죠 이때면 아니죠 하고 나서 하고 나서 80만인데 네. 네.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빠진 다음에 사신 거죠. 네, 제가 네. 그 이제 3%를 통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네. 저는 매도 매수가 평단가 낮추기를 위해서 쭉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92만 원부터 시작했다가 네. 86만 원까지 왔는데요. 그 제가 마지막 매도가 매수가 작년 9월 6일 이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떨어졌어요 네. 그때부터. 네, 그래서 그냥 다이어서 스탑 거래가 최근에 최근 거래가 21년 11월 1일. 네, 그때 한번 본 평단가 와서 한 주 덜어내고 네, 그로 끝입니다. 멈추게 된 그 생각은 무엇이었어요? 더 이상 사면 안 되겠다. 더 이상 내려가면 사야 되겠다. 아, 더 내려 더 사실 거예요? 네, 네. 여기서 오늘 내려갔어요. 이제 현금이 없어요. 오늘 4% 넘게 빠져 갔고요. 네. 아니, 근데 LG 화학이 최근 들어서 좀 좋았거든요, 사실.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네. 그죠? 지난주에도 좀 오르고 네, 실적도 괜찮게 실적이 좋게 네, 나와서 LG 화학이 최근에 그래도 대형주 중에 최근 한 일주일은 오늘 제외하면 제일 좋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사실은 대형주 중에. 아, 근데 물적 분할하고도 거의 90만 원 이랬었어요, LG 화학이? 네, 하기 전에 좀 기대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다고 했을 때 막 같이 오르는 느낌이 있었어요. 네. 물적 분할 한다고 그럴 때? 네.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네, 저는 그리고 그 당시 주린이었기 때문에 네. 물적 분할이 악재인지도 몰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아. 그 회사 측에서 설명하는 그 뉴스를 보면 호재다. 물적 분할을? 네. 뭐 가치를. 장기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네, 저는 믿고 투자하고 있고 제가 장기 투자할 거긴 한데 오늘 징징거릴 내용이 네. 이렇게 그래도 장기 투자여도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수익을 내가야 그래 많이 안 올랐어도 내가 나중에 더 큰 이제 재산이 되겠다 하는데 매일 네. 매일 빠지니까 재미가 아. 없어요. 네. 재미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 네. 주식 투자 10년 전에 하셨을 때는 재미있으셨어요? 그때 정프로님 같은 종목 했습니다. 아. 금호석유. 금호석유? 지금도 있으세요? 네.
저는 개별 종목은 아닌데 협치신의 저라 대형주죠. 사실. 네. 네, 그 당시엔 차화정이 잘 나갈 때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있는 거의 다 그거 가지고 있었고. 금호석유 그때 얼마에 사셨어요? 그때 25만 원에 사서 네. 계속 물을 타가지고 15만 원에서 멈췄고 그리고 5만 원 찍는 거 보고 이제 2020년 하반쯤에 본전이 와서 어. 그때 정리했어요. 아, 하셨어요? 정리했더니 또 막 올라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다시 샀어요. 또 사셨다고? 네.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얼마지? 22만 원에 네. 일부 비중이 들어가 있어요. 그 가족분도 이런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죠? 네. 오늘 남편분하고 같이 오셨죠? 네, 거의 가족 상담하는 분위기로 왔어요. 남편분도 혹시 주식을 따로 하세요? 네, 따로 계좌가 따로 있는데 네. 지금 저보고 당신 나갈 때가 아니다면서 자기의 지금 자기 더 안 좋으니까 아, 남편분도? 남편분은 김프로님 같은 그런 게 있어요. 딱! 딱 뭐? 딱 사고 아. 말씀하실 때 하고 네. 네, 그렇게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해도 딱 한 번에 사고. 아니,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주의자잖아요. 아니, 그 말씀하시는 게 천천히 해. 그래도 딱 아, 마음에 들면 팍 사요, 지금. 네. 그런 매력으로 결혼하신 거잖아요. 네. 아, 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LG화학을 한 대략 평단 86까지 맞춰 놓으셨는데 네. 지금 이제 50만 원 아래로 떨어진 상황. 네. 어, 물론 이제 계속 버티실 마음이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LG화학이 이제 4개 사업 부분이 있어요. 네. 하나는 이제 전통 화학, 종합 화학 회사잖아요. 그게 네. 이제 가장 큰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첨단 소재. 첨단 소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양극재 같은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이오가 있고 네 번째가 팜 한농이라고 농업 분야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본부도 아직은 이제 본부로 이제 연결을 합니다만은 2차 전지 LG 에너지 엔솔도 큰 사업부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분할을 했습니다만은 그 첫 번째는 이제 경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그 비즈니스 종합 화학이 이제 근데 회사 측에서 이제 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건 아마 첨단 소재, 네,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양극재를 굉장히 잘 하죠. 근데 양극재를 하다 보면 분리막이나 음극재 쪽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게 회사 측 비전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가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네. 왜 힘드냐면 전임상, 일상, 이상, 삼상으로 가는데. 전임상 단계보다 일상이, 일상 단계보다 이상이, 이상 단계보다 삼상이 돈이 몇 배씩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 회사들은 대부분 라이센스 LO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상 단계 혹은 일상 단계에서 해외 글로벌 제약회사에 그걸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파는 것도 성공이라고 하는데 LG화학은 이제 바이오를 하면 자금력이 일단 있으니까 팔지는 않고 계속 R&D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바이오 산업도 LG화학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팜 한농은 뭐 규모는 매출 규모는 작은데 그런데 이제 요즘 그렇잖아요. 뭐 이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인플레이션 이런 데 환기가 되니까 사실 전반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는 에너지 엔솔을 이제 분할하면서 굉장히 크게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머지 회사의 사업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이제 회사 측 설명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워낙 큰 주식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처럼 튈 주식은 아닌데 펀더멘탈은 좋은 주식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주주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죠. 네. 그런 상황이시죠. 네. 예. 근데 살 때는 왜 사신 거예요 이때? 금호석유 살 때. 아니. 그 LG화학. 네, 그러니까 금호석유 할 때 네. 항상 LG화학이 부러웠어요. 아, 그쪽에서 1등 주잖아요. 그래서 금호석유는 이러고 있는데 LG화학은 어느새 보니까 금호석유 하도 많이 손 물려서 쳐다도 안 보고 있다가 오늘 보니까 LG화학은 뭐 2차 전지 때문에 엄청 성장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나도 한 1등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게 물리니까 물릴수록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왜 보유하는가.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오도 있고 맞습니다. 또 엔솔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2차 전지 소재도 생산한다고 해서 그래, 나는 이거는 제
주식 제 투자에 손절은 없거든요. 손절은 그래서. 없어요? 네. 아직 손절 한 번도 안 쳐보셨어요? 네, 안 해봤어요. 아, 무조건 본전은 돼야 한다. 전 금호석에도 저는 7년 만에, 8년 만에. 8년 만에. 네. 언젠가 본다. 그래서 그걸 경험했어요. 아, 이거 언젠가는 망할 기업이 아니면 언젠가는 내 본전은 네. 나올 수 있다. 물론 기회비용이 아깝지만. 어. 어제 나온 분하고 전혀 반대시네요. 어제 분은 딱 네. 샴푸로 드시려고 딱 들어가셨다가 아. 물리신 건데. 네. 여튼 나는 무조건 본전은 하고 나온다. 손해 보는 네. 건 내 인생에 없다. 네, 저 100원 한 장 저는 주식한테는 아, 그렇죠. 양보할 수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LG 화학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있고. 삼성전자 또 HMM 있고요. HMM. 네. HMM 또 삼성 SDS, 네이버. 아, 비교적 대형 우량주 위주만 네. 갖고 계시는군요. 네. 네. HMM도 비싸게 사셨나요? 네. 4만 천 원에 가지고 있어요. 작년 상반기면 좀 고점이라서 그죠? 네. 좀 물 타서 이제 이 정도까지 처음에 제 자본의 반 정도로 시작했다가 그래 하락하면은 이때 추가 매수하는 거야 조금 조금씩 해서 다 이제 현금을 소진하고 남편이 가끔 이제 이쁘다고 용돈 주면 그때 이제 그거 가지고 또 다시 또 사고 네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근데 하루에 주식 시장을 몇 얼마나 시간을 투자해서 보세요? 장을 아 아침에 시작할 때 보고요. 네, 네 감이 대충 오면 이렇게 꺼요. 닫고 네. 예. 그러시고 그리고 3시 반에 클로징 벨 클로징 할 때 그러면서 네. 아 오늘 어땠구나. 아 시장 어떻게 끝났나. 네, 네. 아 시작과 끝만 보고 네. 그러면 장중 한 7시간 이럴 때는 그냥 평상적인 그 가정 일을 하시거나 뭐 다른 네, 일을 하시고요. 네, 봐도 뭐 살 것도 없고 팔 것도 없으니까. 아, 네. 워낙 장기 투자 하시니까. 네, 그냥 시황만 듣고 네. 좀 뭐가 좀 잘 나가네? 그럼 보면은 아직 난 손절 타임이다. 그래서 아직 그러면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시간 할 그 할에는 어떤 거를 주로 하시나요? 장 중에는 데일리로는 그런 정도 하시고 네. 나머지 시간은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떤 성격? 어떤 말씀인지 잘 그러니까 이해가 주식 갈까요? 투자하시면서 시간은 이제 적절히 안배하고 계시잖아요. 네. 개장초와 네. 마감 시황 정도를 네, 보시니까 네. 그 외에 주식에 대한 시간 투자를 공부를 한다거나 하고 있죠. 백브리핑도 보고 있고요. 네. 네. 그 4시, 5시 하는 백브리핑도 보고 네. 7시 반 하는 것도 보고 아침에 모닝 라이브 그것도 보고 네, 방송을 이렇게, 네. 그리고 3프로 토요일날 하는 상담도 보고 네. 이렇게 해서 상담소 네. 네. 그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아, 메모도 네. 하시면서 그 좀 안 좋은 것 좀 얘기 좀 해주세요. 3프로 TV 보시면서 갑자기 네. 아니 뭐 좋은 거 얘기하라 할 순 없지. 뭐 좀 이런 게 좀 고쳐야 되거나 뭐 좀 더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나오신 김에 개선할 건 없고요. 제가 네. 많이 정말 제가 전공이 다른 거지만 나중에 제가 전공을 또 결정할 일이 생긴다면 제가 전으로 돌아가서 예. 경제 쪽으로 하고 싶다 할 만큼 아, 관심을 가지게 해주신 프로그램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저희 아이들이 조금 아쉬워하거든요. 저녁 6시에 이제 시황하시잖아요. 근데 한창 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학교에 일 뭐 좋아주자 이야기할 텐데 저 이제 꽂고서 맛있게 좀 마. 아, 가만히 있어. 중딩? 초딩? 중딩? 다 초딩이에요. 초딩이에요. 네. 아, 가정을 버리셨어. 네. 남편이 퇴근해서 와도 한쪽은 이제 이렇게 꽂고 왔어? 그럼 남편분은 뭐라 그러세요? 이제 그러려니 하죠. 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약해서 남편한테 전달해주고 아, 전달해주시고 네,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해주고 네. 제일 많이 먹은 건 얼마나 드셨습니까? HMM 네. 그때 한 15%? 네. 대체로 이게 뭔가 큰 수익을 거두기보다는 이 친구를 본전 만드는 게 목적인 경우가 많군요. 지금 보니까 본의 아니게 네.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부터 좀 많이 내려서요. 그래서 저는 징징대고 싶은 게 제가 어떤 큰 테마주나 급등주나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고 있고 저희 존니 선생님이나 강방천 선생님처럼 그래 기업의 가치에 공부하고 투자를 하자 그래서 차근차근 그것도 한 번에 매도면서 안 하고 분할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이들도 사실 키우면 힘들 때가 많은데 네. 가끔 이렇게 웃음을 주면 또 그 맛에 또 아이를 키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주식은 근데 전혀 기쁨이 없이 그냥 맨날 그
밑빠진 방독대처럼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리고 왜 LG화학 같은 그런 큰 기업이 이런 결정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이런 걸 징징대러 나왔습니다. 그게 조금 이제 나름 제가 이제 그쪽이 좀 더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도움 말씀드리자면 그 MTS로 주로 하시죠? 스마트폰. 네네. 어느 회사 거 쓰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누적 수익률 말고 오늘 등락만 보는 거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 수익률을 맨 오른쪽으로 빼고 그래서 돌리지 않으면 안 보이게. 그러면 하루하루 굉장히 일희일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 오르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얼마 산지 잘 모르고 누적 수익률은 맨 오른쪽 끝으로 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주식으로 기쁨을 좀. 저는 그래서 매일 하루 올랐는데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누적 수익률 보면 막 마이너스 65% 막 이렇게 되는데도 즐거울 수 있거든요. 그건 좀 쉽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까지 자세히 어플을 실행하지 않고. 그 주식 총 규모가 뭐 신뢰가 안 되면 어느 정도 다 포트폴리오 다 합치면 저랑 남편이랑 반반씩 해서 합치면은 한 1억 정도. 1억 정도. 네. 네. 남편분 5천 저기. 제가 좀 더 비중이 많고. 아 그렇죠. 네, 남편이 조금 적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그 계좌 그걸 봤거든요. 평 저 계좌 통틀어서 마이너스 한 20% 정도 나 계시죠? 네. 통으로. 네, 전체로요.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심각하게 마이너스가 나는 우리 정프로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자기가 그 조언할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또 대부분 이제 포트폴리오가 잘 업종별로 잘 되어 계시고 대체로 다 우량주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호석유화학 예처럼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아니 기간이야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종목별로 좀 다를 수 있겠죠. 네. 예, 그런데 일단 그 컨트롤을 하고 계신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요동치지 않고 뭐 그런 그 자세를 갖고 계시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이들과 남편은 좀 잘 케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네. 남편분에게도 좀 시간을 좀 쓰라고 하세요. 나머지는 좀 여유 있게 하시고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남편은 제 말은 늘 안 들으니까. 네. 네. 누가 이게 좋다면 이게 팍 사고. 아, 그냥 남편분하고 종목이 겹치진 않고요. 네, 겹치진 않아요. 아, 겹치진 않습니다. 네네. 가끔 계좌도 같이 비교해 보고. 아, 그럼요. 네. 네. 오늘 정말 상패당했다 이러면서 저 하나 보여줘. 상패. 상패당한 적도 있어요, 남편분은? 네네. 스포츠 서울인가? 스포츠. 남편이 스포츠맨이신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진 않은데 네. 누가 좋다는 말을 듣고 네, 이걸 샀는데 감자가 뭔지도 모르는 자꾸 감자를 당한다 그러고 나중에는 뭐 근데 그게 리스트에서 지워지지도 않은 채로 있더라고요. 아, 상패됐는데? 네네. 상패 직전인지. 그래서 안 봤으면 좋겠는데 계속 그 마이너스 99.98%로 찍혀 있으니까. 99.98%? 네. 네, 그런 거 주식을 남편분 말고는 주식을 교류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네, 제 남동생한테 이제 좀 도움 말도 없고 저 도움 말 주고 네. 그래. 남동생분은 잘하세요? 왕년엔 잘했지만 요즘은 계속 비슷하더라고요. 다 갈고 있는 주식이 다 비슷한 주열이어서 다 같이 그냥 얌전해졌어요. 근데 주식을 적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전 재산을 다 하시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어떤 말씀을 하나 드려드리고 싶으냐면 개별 종목을 한 10종목 갖고 계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5천이면 500만 원 정도씩 갖고 계신 거거든. 네. 평균적으로 치면. 네, 네. 근데 500만 원이 500만 원 투자했는데 20% 그 만약에 손실이 나 있으면 100만 원 손실이 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손실률 그거에 굉장히 많이 마음이 좌우돼요. 네. 어떤 분이 있냐면 자기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난 거예요. 네. 50만 원 손실이 난 거지. 근데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 왜냐하면 50%가 물렸으니까. 네. 근데 그분은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한 1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거든요. 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시냐고. 실제로 손실 난 건 뭐 극단적인 예지만 뭐 몇백만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그 손실률에
엄청나게 많은 타격을. 그래서 사실은 동탄맘님도 마찬가지시고 대부분의 경우는 주식의 전 재산을 몰빵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 마음이 뭐에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냐면 그 계좌에 찍히는 손실률에 많이 그죠? 네, 네. 자괴감이 들고 네. 막 짜증나고 막 힘드시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주식, 부동산, 예금 혹은 채권, 보험 이렇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배분이 돼 계시고 동탄맘님네 가족의 전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나 그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또 그중에 일부 종목에 그것도 네. 우량주로 분할 포트폴리오가 돼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우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정도는 아니신 것 같고 오히려 지금 그 멘탈을 그냥 유지하시면서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네네. 것 같다. 어제는 제가 좀 심각했거든요. 솔직히 어제 오신 네, 헬레나 씨죠. 그분께는 제가 진짜 그런 좀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렸는데 동탄맘님은 그닥 그렇게 크게 걱정이 안 되는. 네. 저는 그래. 하라는 대로 잘 교과서처럼 이렇게 했는데 왜 1년 동안 재미가 없는가. 그리고 저는 이게 주식을 해서 물론 노후 계획도 있지만 뭐 큰 거 안 바라고 주식 오르면은 우리 아이들 닌텐도 하나 사주고 네, 더 잘 되면 남편 그 차 하나 뽑아주고. 제가 맨날 여보 뭐 무슨 그 독일 차 내가 뽑아줄게라고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또 이게 또 금호석유처럼 또 이게 한 또 7, 8년 바이오랑 게임주 한번 가보시면 제가 바이오주를 간신히 그 본전에 팔고 나온 게 있어요. 아, 본전 뭐, 셀트리온이요. 셀트리온. 네, 그때 정말 정리하기를. 바이오는요. 네. 그렇게 큰 종목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좀 이렇게 적은 종목, 낙폭과대 종목이잖아요. 네. 제가 볼 때 매드팩토 같은 거 괜찮거든요. 네. 지금 제가 70.5% 정도 마이너스인데 네. 지금 제가 볼 땐 락바텀이에요. 이런 말 믿지 마세요. 네네. 근거가 네네. 뭐예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어요. 내가 마이너스 75라는 게 근거예요. 아. 아니면 저 펄어비스 같은 거 게임주 네. 마이너스 네. 한 55, 60 정도 됐거든요. 지금. 아, 펄어비스도 한번 제 관심 있어서 중국 쪽에 게임 시장을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좀 전망 있겠다 해서 근데 본전을 팔고 나서 정말 잘하는 주식 중 하나예요. 네. 근데 11만 원 정도인가? 아, 그래요? 정리하기 잘했다. 아니면 네. 5G 세대가 좀 열릴 것 같은데 그것도 별로시고 잘 모르는 분야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식 한 20% 지금 손해 나신 상태인데 그 생활에 영향을 많이 줍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니죠? 네네. 아,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일상 생활하는데 이 네. 주식이 손해 난 거가 굉장히 막 우울하게 만들고 또 막 불안하게 만들고 막 정상적인 가정 생활이라든지 네. 다른 생활에 굉장히 막 네거티브하게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은 주식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럴 때는 좀 쉬시거나 아니면 좀 줄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동탄맘님 딱 들어오실 때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표정도 되게 그리고 이런 날 남편분하고 같이 여기 네. 여의도까지 동탄에서 네, 오늘 취임식 있다고 해서 네. 많이 막히죠. 늦을까 봐 정말 새벽부터 여기 갔다가 네. 취임식 가시는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9호선이 처음 네. 타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동탄으로는 언제 이사 가셨어요? 결혼하고 바로 이사 갔어요. 꽤 오래 사셨군요. 네. 아파트값은 많이 좀 올랐습니까? 어디가 카메라죠? 뭐 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강사차 화이팅. 뭐라고? 금강사차 화이팅. 금강사차. 힘내세요. 이사 안 가면 돼요. 그냥. 아 떨어졌어요? 요즘 다 이제 매수세가 별로 없으니까. 아, 동탄 좀 떨어졌죠. 최근에. 네,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네 그전 같진 않죠. 거기 맘카페 혹시 멤버세요? 아니에요. 동탄 맘카페가 되게 유명하던데. 네 그래서 그런 일부 그런 독특하신 분들로 인해서 네. 동탄이 일반화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아, 약간 부정적인 뉴스가 좀 많았군요. 네. 하여튼 그래요. 주식도 아파트도 네. 썩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은. 네,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주식을 사게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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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많이. 아,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근데 아이들 재미 없어해요. 아. 아이들도 저는 이제 제가 사봤으니까 너희들은 그래 S&P 500을 사라. 워렌 버핏 선생님이 이런 걸 하겠다. 이게 나중에 너희가 20살 됐을 때 너희 꿈을 펼칠 수 있는 종잣돈이 될 것이다 해서 추석 때 받은 용돈, 설날 받은 거, 어린이날 받은 거. 근데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이제. 그거 언제 올라옵니까?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저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도 딸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쪽에 관련된 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주식을 알려주고 싶고 한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랬어요. 그거를 애가 그러니까 애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네. 관심 있는 애들도 제가 네.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억지로 시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관심 없는데 차라리 그러니까 뭐 이렇게 따로 계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네. 뭐 S&P 500이나 VT 같은 게 이제 전 세계 지수에 투자하는 ETF인데 그런 거를 뭐 예금 대신에 적립식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네. 굳이 관심 없는 애한테 뭐 그냥 억지로 경제 공부하는 것도 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능력 자기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사실은 워런 버핏도 그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자기 몸값을 키우는 게 먼저지 네. 투자가 먼저가 아니다. 네. 언급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애가 관심이 있으면 해주시되 그러니까. 아닌데 억지로 할 필요는 진짜 없는 거예요. 저도 마치 저도 네. 비슷해요. 저도 뭐 초등학생부터 뭐 주식을 해야 되는 네. 저도 그거 네. 모르겠어요. 제 생각인데 네. 그냥. 아이들이 네. 안 오르니까 재미가 없어. 처음에는 삼성전자 사고 카카오 사고 이랬을 때 좀 올랐을 작년 하반기 올랐을 때는 뭐 엄마 오늘 얼마 올랐어 이랬는데 그다음부터는 떨어지니까. 자꾸 떨어지니까 내가 또 엄마 눈치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걸 좀 사. 그 돈을 그냥 두는 거는 그 의미 없는 거야. 가치를 재탄시키자 그러면서 사는데 떨어지는 거 뭘 또 사. 이런 저랑 비슷한 다 가정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재미를 붙이시면 네. 이건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지 않나. 차라리 이제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한 게 그대로 된다는 거 이런 거에 차라리 맞아요. 재미를 맞추시거나 아니면 뭐 뭔가 하나를 더 알아가는 거에 재미를 두시면 그 재미도 계속 좀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오르고 내리는 거에 재미를 붙이면 약간 좀 투자보다는 도박 쪽이 좀 가까워지는 건 아닌가. 근데 뭐 장중에 걱정. 시세 변화를 안 보신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정도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그 제가 궁금한 게 이제 막 방송도 많이 보시고 공부하신다고 했는데 네.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셨으면 예를 들면 방송만 보고 하신 건지 네. 책을 좀 한번 한두 권이라도 방송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방송 위주로. 재무제표 같은 것도 보시고. 네 그런 것도 가끔 이렇게 기업 정보 같은 데 들어가서 보고 다트 같은 데 들어가서 네.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LG화학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뭐 물론 이제 시장이 좋았으면 또 올라갔겠지만 결국 LG화학도 당시 가격이 싼 가격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당시 85만 원이면 그렇게 뭐 엄청나게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가격인데 근데 어쨌든 그 저는 좀 그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것도 좋은데 책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책.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좀 공부하려면 한두 권이라도 그러니까 재무제표라도 하나 하고 싶으면 거기 뭐 베스트셀러라든가 여기 뭐 사경희 회계사님 쓰신 책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책이라도 하나 봐서 기업 분석의 기본이 사실 재무제표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거라도 하나 지금 시간이 있으시면 천천히 좀 마스터를 하시면 한 달에 한 권 정도라도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적용해 보면 제가 왜 방송보다는 좀 책을 좀 공부할 땐 좀 권유 드리냐면 이게 방송보다는 책을 보면서 직접 하는 게 제 저는 좀 그렇게 느꼈거든요. 제 스스로가 좀 더 뭔가 이게 좀 몰입감이 더 있다 그러나 그리고 나서 그걸 내가 좀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방송을 보잖아요. 훨씬 좋아요. 이게 훨씬 잘 들어. 근데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만 보면 이게 또 이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꼭 한번 책을 보시고 한번 네. 공부를 얇게 하지 마시고 네. 한번 깊게 한번 해보시면 분명히 전 달라진다. 근데 사실 오늘 뭐 장이 올해 들어서 가장 안 좋은 분위기잖아요. 예, 아침 개장초부터 2% 3% 가까이 이렇게 빠지는데 사실 우리가 뭘 좀 도와드리려고 모셨는데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탄마님한테 위로가 많이 되네요. 굉장히 활기가 있으시고 네. 또 아주 예, 컨트롤을 잘 하고 계시고 뭐 아니, 저 때는 금호석유 때 예전에 예. 서킷 브레이크인가? 예. 우리나라 한번 그렇게 그리스 위기 때문에 예, 겪어봤기 때문에 이 정도 예. 하락은
네. 아, 역시 경험이. 크게 놀라지 않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네. 네. 저희 또 방송 마감하면 남편분하고 좀 얘기 좀 더 할게요. 네. 네. 아이고, 그러시고요. 아이고 제가 지난주인가요? 42분에 뭐 장난스럽게 좀 재밌자고 4만 명 되면 네. 네. 커피를 쏘겠다고 그랬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3만 8천 분, 3만 8천 몇백 분 되셨더라고요. 그냥 제가 커피 쏠게요 오늘. 저도 그 너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3만 5천 분이나 네네네. 계셔서 예, 운조커피 약속한 대로 운조커피 200세트를 여러분께 예, 뭐 생각 같아서는 솔직히 3만 5천 분 다 보내드리고 예,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예, 이번 한번 하고 말 것도 아니니까 예, 그냥 또 노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 200분 네. 예, 저희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이거 저 때는 네. 제가 그냥 개인 메일로 받았거든요. 아, 그건 그래요? 힘든 일인가요? 그거는 전 안 되고 네, 그렇게 힘들고 저희가 공지를 할게요. 네. 여러분 네, 어디 가급적 이 시간에 들어와 계신 분들 위주로 좀 예, 뽑아서 예, 저희가 예, 댁으로 우송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지난번 받으신 분 말고 네. 새로운 분께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제작진에서 뭐 클로징 할 때까지 좀 아이디어를 줘서 공지를 좀 해주세요. 어떻게 네. 신청하시는지. 네. 자, 그럼 오늘 저희와 함께 시청자 징징쇼 해주신 우리 동탄에서 오신 동탄맘님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투자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 이 앞에 있는 저희 출판된 책들 가운데 골라서 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해 놓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희사님도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